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o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어떤 거를 뭐 결정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렇게 우리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뭐 빨리빨리 결정하거나 행동을 하곤 하는데, 스페인어로 이렇게 고민 없이 생각할 것 없이 즉시 바로 이런 표현을 조금 길면서 그럴싸해 보이는 말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Sin pensarlo dos veces. 한 번 더. Sin pensarlo dos veces. Sin pensarlo dos veces.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Muy bien. 잘하셨어요. 자, 우리 sin 하면은 뭐뭐 없이 라는 뜻이죠. con의 반대말인데, 뭐 없이 pensar, 생각하는 것, lo, 뭐 그것을 이거죠. 그것을 생각하는 것 없이. 근데 이제 뒤에 dos veces, 두 번이라는 횟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뭐 결심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두 번을 생각하지 않고, 즉 고민 없이, 뭐 생각할 것 없이 바로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문. Sin pensarlo dos veces puse su número de teléfono. Sin pensarlo dos veces puse su número de teléfono.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bien, 잘 읽으셨습니다. 앞에는 이제 나왔던 표현이죠. 뭐 생각할 것 없이 바로 불쇠 눌렀어요. su número de teléfono. 뭐 teléfono 없이 그냥 su número 이렇게만 해도 괜찮겠죠? 그의 혹은 뭐 그녀일 수도 있어요. 수가 누군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그녀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입력했다. 자, 두 번째. sin pensarlo dos veces ella aceptó su propuesta. Sin pensarlo dos veces, ella aceptó su propuesta. 한번 읽어볼게요. Bien, 좋습니다. 앞에 똑같죠. Sin pensarlo dos veces. 저는 여기서는 이제 고민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는데, 똑같아요. 생각할 거 없이 바로 그녀가 aceptó 받아들였어요. 수락했어요. Su propuesta. 수, 뭐 그들일 수도 있고 그녀일 수도 있고요. 그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3인칭의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민 없이 생각할 거 없이 바로 이거를 sin pensarlo dos veces. 스페인어권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표현 여러분들 sin pensarlo dos veces 이런 고민할 필요 없이 좋아요 누르시고 그죠? 여러 번 따라 하시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여기서 같이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이 시간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나볼게요. Nos vemos. Chao, chao.